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참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옛날 이야기에서도 효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효에 얽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부모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라 그런지 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효 사상으로 마을 사람들까지 효자로 만들게 되었다는 효심 깊은 어느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방에서만 지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할머니 망령이 든 게야 하고 수근거리면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망령이라니요? 그런 소리 마시오. 몸이 정 같지 않을 뿐 정신은 멀쩡하시다고요. 또 허튼 소리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아들은 늘 어머니를 편하게 보살폈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눈곱도 닦아주고 흩어진 머리카락도 매만져 주었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장터에 갔었어요. 쌀값은 단냥이고 자반 한 손은 2냥이에요. 무명 한 필은 20냥이고요. 사과 한 짝은 3냥이에요. 아들이 큰 소리로 시장 모습을 알려주면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사온 말랑말랑한 연시를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하고 대답했지요. 논이나 밭에 다녀온 아들이 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모둠골 논의 벼가 벌써 여물었어요. 며칠 있다가 베어도 좋을 거예요. 올해는 대풍년이에요. 논두렁에 심은 검정콩은 오늘 거두어드렸어요. 하고 대답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고개까지 끄덕끄덕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밭에 갔었어요. 늙은 호박을 30통이나 땄어요. 어머니, 이 늙은 호박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떡을 해드릴 거예요. 만져보세요. 가장 잘생긴 호박이에요. 아들은 어머니 손을 끌어와 늙은 호박을 만지게 했어요. 오늘 강부자 어른의 사위가 온대요. 밤골에 사는 이첨지 어른 막내 아들이래요. 키가 크고 인물도 환하대요. 그래서 저녁에 돼지를 잡는답니다. 어머니 갔으니까 얻어올 거예요. 아들은 마을 돌아가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웃집 소식도 어머니한테 알려주었지요. 옆집 김서방 막내가 어젯밤에 오줌을 쌌대요.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왔기에 꿀밤 한대 먹여서 보냈죠. 아프게는 안 때렸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으면 어머니까지도 기분이 좋아졌지요. 아들은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소를 끌고 풀을 먹이러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랑 정서방네 아저씨네 소랑 싸움을 했는데 아저씨네 소가 겁먹고 도망쳤지 뭐예요? 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나물 캐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간장을 담가야 하는데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장? 어머니 알아서 넣어. 어머니, 금년에는 된장을 어느 독에 담을까요? 어머니 알아서 넣어.
그럼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뒤뜰에 나와서 좀 봐주실래요? 뻔한 일도 일일이 묻고 일일이 허락을 받는 아들 부부를 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망령 든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망령 든 게야. 한심한 노릇일세. 뻔히 하는 거를 늙은 어머니께 왜 저렇게 물어본담? 하지만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타일렀답니다. 이 사람들아, 누가 흉 본다고 자식 노릇 그만둘 줄 아나? 어서 가서 자네 어르신한테나 잘 돌봐드려. 나이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세상을 구경시켜 드릴 수도 없으니 입으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드려야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효자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런 뒤 마을은 온통 효자 마을이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신령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효부였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린 외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리에 눕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걱정만 쌓여갔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구려. 이제 믿을 때라고는 신령님 뿐이요. 여보, 우리 내일 새벽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합시다. 부부는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고 신령한테 빌고 빌었답니다. 신령님, 제발 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주할 쌀이 없어 며느리는 머뭇거렸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지요. 해서 며느리는 저녁거리로 남겨두었던 보리쌀을 퍼내어 들고 나갔답니다. 스님, 형편이 어려워 보리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정성을 원하시지 좋고 나쁜 걸 가리시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저희 아버님 병환이 낫게 도와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낯간지럽게 보리 몇줌 시주하고 큰 부탁을 드리는 게 죄스러워 며느리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제가 보아하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듯한데 말씀해 보시지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이 혀를 찼어요. 시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님, 그 약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 병을 고친다는데 무슨 약인들 못 쓰겠습니까?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니 그 약을 가르쳐 드리지요. 제가 알고 있는 약은 바로 아주버니의 외아들을 푹 꼬아서 만든 국물입니다. 그걸 시아버님께 드리세요. 병이 나으실 겁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스님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을. 며느리는 기가 막혔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생각하던 며느리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답니다. 여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어서 결심하세요. 여보,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마음을 굳힌 며느리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였어요. 물이 펄펄 끓을 때쯤 아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렸어요. 어서 저녁 주세요. 그래, 얘야. 할아버지께서 조금 있다가 방에서 목욕을 하셔야 하니까 오늘은 밥을 부엌에서 먹어야겠다. 부부는 아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굴뚝에서는 더욱 많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여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버님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지 마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한 아들은 약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부부는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새벽녘에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가니, 물좀 다오. 얘들아, 그런데 아까 그약 참신 동하구나.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기운도 쑥쑥 나고. 아범아, 그게 무슨 약이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부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아들이 쑥 들어오지 뭐예요? 어머니, 어제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아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보, 그럼 솥에 들어간 것은 뭘까요? 그날 밤 부부의 꿈에 새님이 나타났어요. 놀랄 거 없다. 나는 산신령이니라. 너희 효성이 하도 지극해서 300년 묵은 산삼을 선물했느니라. 꿈에서 깬 부부는 불이 났게 아들의 뼈를 묻은 뒤뜰로 갔어요. 그리고 파보니 거기에는 산삼 찌꺼기가 묻혀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중한 약속.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병들어 고생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갑자기 잉어찜이 먹고 싶구나 하는 거예요. 강물이 꽁꽁 언 한겨울에 잉어를 잡기 어렵겠지만 아들은 나갔지요.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강으로 꽁꽁 언 얼음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는 구멍 밑으로 낚싯줄을 내리고 기다렸답니다.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잉어는 관두고라도 비라미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아, 이건 내 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가슴을 쿵쿵 쳤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묵직한 게큰 잉어였으면 좋겠다 하고는 흐뭇해서 낚싯줄을 끌어올렸답니다. 낚아올린 건 잉어가 아니라 자라였어요. 꿩 대신 닭이라고 잉어 대신 자라다. 아들은 자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난 자라는 생각 없다. 잉어찜이 먹고 싶구나 하고 말했지요.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자라를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넣고 다시 밤길을 걸어 강으로 나갔답니다. 쌩쌩 부는 밤바람에 코끝이 찡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꽁꽁 언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꽁꽁 언 얼음에 다른 구멍을 뚫고 낚싯줄을 넣었어요. 다행히도 크지는 않았지만 잉어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라? 부엌에 들어간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고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도 진수성찬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바로 밥상을 어머니한테 올렸지요. 그뒤 잉어를 잡으러 갔다 오면 꼬박꼬박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일은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지켜보자.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들은 생각한 대로 몰래 숨어 지켜보았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일까요? 예쁜 아가씨가 항아리에서 나와 밥을 짓지 뭐예요? 아가씨, 그동안 참 고마웠소. 고맙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랍니다. 아들은 아가씨와 마음이 통해서 혼인을 했어요. 아들은 예쁜 아내를 얻고 어머니를 더잘 모시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여보, 저를 사랑하신다면 100일만 저와 떨어져 있어 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소, 그렇게 하리다. 아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삼촌네로 갔어요.
하루가 가고 열흘이 지나자 아들은 아내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보, 나왔소. 하면서 아들이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으아! 하고 아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방 안에는 큰 용과 작은 용 7마리가 뒤엉켜 있었거든요. 아들을 본 큰 용도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흐느꼈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군요.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효상스런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라로 변해 여기에 왔답니다. 제가 낳은 이 7마리 아기 용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일이 걸린답니다. 해서 당신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우리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잠시 흐느끼며 울던 아내는 스레르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7마리 아기 용도 숨을 쉬지 않았지요. 아들은 가슴을 쿵쿵 치면서 후회했답니다. 아기 용들을 7개의 무덤에 묻어준 아들은 절에 들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아기 용들이 묻힌 7개의 무덤을 용자칠총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속임에 넘어간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어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부지런한 어서방은 선녀 같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토끼 같은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서방 네 뒷산에는 심술쟁이 도깨비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는 심통이 어찌나 사나운지 항상 사람을 골탕 먹일 일만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허탕인가? 그날은 도깨비가 심통을 한 번도 못 부려서 화가 나 있었지요. 어?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거 좋은 일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도깨비가 씩 웃었어요. 그러고는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웃음소리는 바로 어서방네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치,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어서방네가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있자니 저절로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어서방을 골탕 먹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뒷산에서 내려오던 도깨비가 멈칫하더니 커다란 소나무 뒤에 숨어서 살펴보았답니다. 어? 저건 어서방인데 뭐 하는 걸까? 어서방이 논에서 돌멩이를 골라내 멀리 던지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벼가 잘 자라라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면 되겠구나. 어느새 해가 지고 별이 총총한 밤이 되었어요. 금은 밤이라 무척 어두웠지요. 피곤한지 어서방네도 불이 일찍 꺼졌답니다. 도깨비는 어서방이 쿨쿨 잠을 자는 한밤중에 어서방네 논에다 돌멩이를 날라 잔뜩 쌓았지요. 어찌나 많이 쌓았는지 산더미 같았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침 일찍 논에 나온 어서방이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도깨비한테 몇 번 골탕을 먹었던 어서방은 좋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틀림없어. 이건 분명히 도깨비 짓이. 틀림없지. 좋아.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 어서방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심술쟁이 도깨비가 들으라고 말이에요. 어허, 고맙게도 누가 이 귀한 돌멩이를 내 눈에 쌓았지. 날 골탕 먹이려면 쇳똥을 쌌지. 이렇게 많은 돌멩이를 쌓아두다니 정말 고마운걸. 어서방이 즐겁게 웃었어요. 이거 내가 헛다리를 짚었네. 어서방,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억울해서 가슴을 쿵쿵 쳤지요.
그러고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았답니다. 해가 지고 또 밤이 되었어요. 도깨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뒷산에서 내려와 어서방네 논에 쌓은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치웠어요. 그러고는 새똥을 날라 잔뜩 쌓았지요. 어찌나 많이 쌓았는지 산더미 같았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도깨비는 커다란 소나무 뒤에 숨어서 어서방이 나오기만 기다렸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침 일찍 논에 나온 어서방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또 말했지요. 누가 이 몹쓸 새똥을 내 논에 쌓은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좋아, 어서방을 보기 좋게 골탕 먹여야겠다. 크게 걱정하는 어서방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어서방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도깨비보다 더 기뻤지요. 새똥은 농사 짓는데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서방은 농사가 아주 잘 되어 곡식을 많이 많이 거두었답니다. 이것을 모르고 도깨비는 해마다 거름줄 때가 되면 어서방네 논에 새똥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심술쟁이 도깨비 덕분에 어서방네 논에는 매년 풍년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렁이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장가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난해서 장가 못간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논에서 김을 메다가 이 농사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살지? 하고 혼잣말로 흥얼흥얼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나하고 먹고 살면 되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논둑 밑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봤더니 논둑 밑에 커다란 우렁이가 있지 뭐예요? 이 우렁이가 말을 한게 틀림없어. 청년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에 넣어뒀어요. 다음 날 논에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온 청년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항상 잘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점심때에도 또 음식이 항상 잘 차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차려놓았을까? 그 다음 날 청년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찍 들어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구석에 있는 집더미 속에 숨어 있었지요. 점심때가 되니까 물 항아리에서 예쁜 색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세 밥한 상을 뚝딱 차려놓고 도로 물 항아리로 쏙 들어가려고 하지 뭐예요? 청년은 얼른 집더미 속에서 나와 색시를 꽉 붙잡았어요. 색시, 나랑 같이 살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하고 사정했지만 청년은 색시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색시는 청년과 혼례를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청년은 예쁜 색시를 얻은 게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청년은 색시와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논에 나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점심때가 지나도록 집에 못 갔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점심밥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논으로 나갔지요. 가다 보니까 멀리서 포악한 사또행렬이 다가오지 뭐예요? 색시는 얼른 길 아래 풀더미 속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색시가 숨어있는 풀더미 속에서 밝은 빛이 환하게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또가 포졸한테 말했어요. 저 아래 풀더미 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네, 사또.
포졸이 풀더미를 헤치고 다가오자 색시는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을 벗어주며 말했지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또께 가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주세요. 네? 포졸은 색시가 가엾어 집신 한 짝을 들고 가니까 사또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색시가 옷고름을 뜯어주며 말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또께 가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주세요. 네? 포졸이 옷고름을 들고 가니까 사또가 소리쳤어요. 집신이 있고 옷고름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 가서 얼른 잡아오너라. 이래서 색시는 사또한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녁놀이 들 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색시는 없었지요. 이봐, 자네 색시 찾나? 아까 보니까 못된 사또가 잡아가던데. 네, 사또가요? 옆집 황서방의 말을 듣고 남편은 몸부림을 치며 울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색시가 한 말이 생각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색시를 잃은 남편은 울고 또 울다가 푹 쓰러지더니 파랑 새가 되어 포르르 날아갔어요. 사또한테 잡혀간 색시도 울다 지쳐 푹 쓰러지더니 파랑 새가 되어 포르르 날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한 쌍이 슬프게 울면서 함께 날아다니는 걸 자주 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이 된 연호랑. 옛날 동쪽 바닷가 어느 마을에 연호랑과 새오녀가 살고 있었어요. 연호랑은 남편, 새오녀는 아내였어요. 부부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호랑이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할수 없지. 미역이라도 따가자. 바닷가에 배를 댄 연호랑은 바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에 들어가 미역을 땄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연호랑을 등에 태우고 출렁대는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연호랑은 어리둥절했지요. 어라, 여긴 어딜까?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섬나라였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연호랑을 보고 모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 섬나라에는 아직 나라를 다스릴 임금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께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타고 이 섬나라 일본에 오셨으니 저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호랑은 섬나라 일본의 임금이 되었답니다. 새오녀는 연호랑이 이렇게 된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덜컥 겁이 났지요. 혹시 바다에 빠진 게 아닐까? 밤을 꼬박 새운 새오녀는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 이리저리로 연호랑을 찾아 헤맸어요. 어머, 이건 남편의 신발인데. 연호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위에 벗어놓은 신만 찾아낸 새오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남편이 정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새오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새오녀가 올라서 있던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이지 뭐예요? 새오녀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대로 바위를 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오녀를 태운 바위는 어디론가 둥실두둥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낯선 바닷가에 닿았답니다. 이분도 옥황상제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해. 어서 모시고 궁궐로 갑시다.
바닷가에 모인 일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는 세오녀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세오녀를 궁궐로 데려가 말했답니다. 임금님,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여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연호랑도 세오녀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 뭐예요? 당신은 세오녀. 여보, 살아 있었군요. 높은 임금 자리에 앉아 있는 연호랑은 후다닥 뛰어내려와 세오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헤어졌던 임금과 왕비가 만난 걸 일본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연호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자 신라를 밝게 비춰주던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신라 임금은 무척 걱정했어요. 신하들도 걱정했지요. 답답한 임금은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쳤답니다. 해와 달한테 빛을 내게 하는 힘이 일본으로 간 연호랑과 세오녀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뭐라? 당장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세오녀를 데려오라. 일본으로 간 사신은 임금이 된 연호랑을 만나 말했어요.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두 분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의 뜻은 잘 알겠소. 하지만 내가 일본으로 건너온 건 옥황상제의 뜻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소. 대신 이 비단을 가져가시오. 왕비 세오녀가 정성 들여 짠 거요. 이 비단을 가져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그러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낼 것이오. 사신은 그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신라 임금은 연호랑이 보낸 고운 비단을 하늘의 제물로 바치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빛을 내지 않던 해와 달이 예전처럼 눈부시게 빛을 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화공주. 옛날 신라에 무척 예쁘고 마음씨 고운 선화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마장수 선동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서 말을 팔았어요. 서동은 슬기로운 백제 사람으로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마음씨도 착했지요. 아이들은 말을 공짜로 나눠주는 마음씨 좋은 서동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동이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선화공주님은 밤이 되면 남몰래 나와서 서동 아저씨와 어화둥둥 놀러 간대요. 아이들은 노래가 재미있어 자꾸자꾸 불렀어요. 노래는 퍼지고 퍼져 경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신하들은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고요? 선화공주는 임금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이지요. 공주가 마장수와 친하다니 이거 정말 큰일 났지 뭐예요? 신하들이 그 일을 의논하여 임금에게 알리자 뭐라 마장수하고 셋째 공주가 하고 임금도 깜짝 놀랐지요. 마마, 공주님을 궁궐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졸랐어요. 임금은 믿지 않고 공주를 불러 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 조르고 졸라 임금은 할수 없이 공주를 쫓아냈답니다. 이 자루에는 황금이 들어있다. 필요할 때 쓰거라. 어마마마 고맙사옵니다. 선화공주는 황금 주머니를 안고 타박타박 길을 걸었어요. 공주가 고갯길로 접어들 때 서동이 나타나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어디까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공주는 얼굴이 선하게 생긴 서동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다가 친해져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공주는 이 사람이 서동이란 걸 모르고 있었지요. 혼인 첫날 밤 서동이 말했어요. 내가 서동이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을 캐서 팔아 어머니와 살았소. 난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아 공주와 혼인하는 게 꿈이었소. 그래서 노래를 지어 퍼뜨렸고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오. 하지만 난 꿈을 이뤘소. 공주는 기가 막혔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서동이 고마웠답니다. 이것도 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소, 공주. 우리 백제로 갑시다. 다음 날 서동은 공주와 함께 백제의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는 왕비가 준 황금을 내놓았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게 무엇이오? 서동은 그때까지 황금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마마께서 주신 황금이랍니다. 이걸로 집과 땅을 사세요. 정말 이걸로 집과 땅을 살수 있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게 진흙처럼 널려 있었소. 서동은 불이 나게 달려가 부지런히 황금을 캤어요. 언덕처럼 많이 쌓인 황금을 보고 공주가 말했지요. 이 황금을 아바마마께도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좋소.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내드리지요? 용화산에 있는 절로 갑시다. 그 절에 우릴 도와주실 스님이 계세요. 서동은 황금이 든 주머니를 메고 선화공주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붙일 편지를 들고 스님에게 불이 나게 달려갔답니다. 그대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으니 황금과 편지를 내려놓으시오. 내 신라로 잘 보내주겠소. 스님이 도수를 부리자 황금과 공주의 편지가 슝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신라에 있는 궁궐로 옮겨졌지 뭐예요. 공주야, 서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보내준 황금은 신라를 위해 잘 쓰겠다. 우리는 잘 있다. 너도 남편 잘 모시고 건강하게 잘 있거라. 임금의 편지를 받은 선화공주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동은 더 많은 황금을 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사람들은 서동과 공주를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서동을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이 임금이 바로 백제 제30대 왕, 무왕이랍니다. 물론 선화공주도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사달 아사녀. 옛날 신라에서 불국사를 세우고 대웅전 앞에 탑을 세우려고 할 때였어요. 총 책임을 맡은 김대성은 백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의 탑을 세울 석궁을 구해주길 기도했어요. 마침내 부처가 말했지요. 그대의 정성어린 기도에 감동하여 세상에서 솜씨가 가장 좋은 석궁을 알려주겠다. 그 석궁은 백제에 사는 아사달이다. 김대성은 곧바로 아사달을 찾기 위해 백제로 떠났답니다. 얼마 후 아사달을 만난 김대성이 말했어요. 저는 신라에서 왔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백제의 아사달을 모셔다 탑을 세우라고 하시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아사달은 신라로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여보, 내가 일할 곳은 신라 땅이고 일이 한도 끝도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큰일을 하시는데 저도 그만한 고통쯤은 견뎌내야지요. 아사달과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답니다. 경전에 나오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대웅전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네, 곧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성의 부탁을 받은 아사달은 다보탑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사달은 마치 나무를 조각하듯 망치와 정으로 돌을 톡톡 쪼아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다보탑을 만들었답니다. 여보게, 이거 돌로 만든 탑 맞아? 혹시 나무로 만든 게 아닐까? 우와, 딱딱한 돌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다보탑을 본 사람마다 모두 감탄했어요.
이제 석가탑을 만들 차례군. 이렇게 혼잣말을 한 아사달은 밤낮없이 망치와 정으로 돌을 톡톡 쪼며 탑을 만드는 데만 정신을 쏟았답니다. 아사달을 신라로 떠나보낸 뒤에 아사녀는 매일 남편이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 보고 싶어 신라로 간 거예요. 불국사에 도착한 아사녀가 문지기 스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석공 아사달의 아내 아사녀입니다. 남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탑을 만드는 동안에는 절대 여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남편이 돌 쪼는 소리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네? 아사녀는 스님한테 사정하고 또 사정했지요. 문지기 스님이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이 절 아래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비치는 신기한 연못이지요. 정성 들여 기도하세요. 남편이 탑을 다 만들면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겁니다. 그럼 그때 오세요.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연못으로 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연못의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석가탑을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자 서서히 불국사 대웅전 앞에 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사녀가 들여다보는 연못에도 탑 모습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지 뭐예요. 여보, 저예요. 아사녀예요. 아름다운 석가탑과 늠름한 아사달을 보자 아사녀는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 보고 싶어 헛것을 보았던 거지요. 얼마 후그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들어 세운 아사달은 고향에 두고 온 아사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제야 문지기 스님이 아사달에게 아사녀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아사녀가 연못가에서 저를 기다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가보시지요. 하지만 연못가에 아사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라, 저 연꽃이 아사녀 모습처럼 보이네. 바로 그때였어요. 연못 속에서 여보, 아사달 하고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 아사녀. 연못으로 풍덩 뛰어든 아사달도 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사달은 아사녀가 너무 보고 싶어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 후그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또 피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연못의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언덕 아래 작은 집. 언덕 아래 작은 집은 하루 종일 떠들썩해요. 바닥 쓰는 소리, 그릇 닦는 소리, 음식 끓는 소리. 아주머니는 일하느라 쉴 새가 없어요. 아주머니 또 어디 가세요? 돼지랑 소한테 먹이 주러 가지. 아유, 바쁘다 바빠. 언덕 아래 작은 집은 깜깜한 밤에도 시끌시끌해요. 먼지가 많다고 구시렁구시렁 빨리 저녁을 달라고 볼통볼통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투덜 아저씨는 잔소리하느라 쉴 새가 없어요. 아저씨 또 화내시는 거예요? 난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놀고 먹잖아. 오늘도 언덕 아래 작은 집은 아저씨의 볼멘 소리로 들썩들썩해요. 참다 못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로 일을 바꿔 해봐요. 내일은 내가 들러 나가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서 일해요. 아저씨는 두말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정말 잘할 수 있겠어요? 집안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쓸쓸 놀면서 해도 되는 걸 뭐. 이튿날 아침 해가 언덕 아래 작은 집을 비추었어요.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 들로 나갔어요. 아저씨는 슬슬 집안일을 시작했지요. 맛있는 버터를 만들고, 요거 참 재밌는걸. 한참 버터를 만들다 보니 아저씨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 맥주를 마시려는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저씨가 올라가 보니 버터통이 엎어져 있었어요. 버터를 핥고 있는 돼지짓이 틀림없었지요. 아저씨는 시근덕시근덕 하면서 돼지를 끌어냈어요. 그러면 뭐해요? 버터는 이미 못쓰게 된걸요? 아차, 맥주통을 열어놓았잖아. 아저씨는 헐레벌떡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통을 닫았어요. 그러면 뭐하나요? 맥주는 이미 콸콸 쏟아진걸요. 에이, 버터나 새로 만들어야겠네. 아저씨는 다시 버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음메 하고 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쩌지? 버터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소 먹이도 줘야 하고.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지. 풀을 뜯어먹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네. 아저씨는 다시 버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소한테 물을 안 줬지 뭐예요? 아저씨가 얼른 일어나는데 아이가 잠이 깨서 발발 기어왔어요. 아저씨는 아이가 돼지처럼 버터통을 엎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옳지, 버터통을 가져가면 되겠네. 아저씨는 버터통을 등에 짊어진 채 우물에서 물을 푸려고 했어요. 그러자 주르르 풍덩. 버터가 우물 속으로 몽땅 쏟아지고 말았어요. 에이, 버터는 그만두고 수프나 끓여야겠다. 아저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지붕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소가 뚝 떨어지면 어쩌지? 아저씨는 소의 목에 밧줄을 매어 굴뚝으로 늘어뜨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 끝을 자기 발목에 묶었지요. 이러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을 거야. 아저씨는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금세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지요. 그러자 지붕 위에 있던 소가 킁킁 냄새를 따라가다가 그만 지붕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지붕 위에서 떨어진 건 소인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건 아저씨였어요. 발목에 묶인 밧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굴뚝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던 거지요. 아저씨가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대롱대롱 매달린 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려줄 테니까. 아주머니가 재빨리 밧줄을 끊었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주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는 수프 솥에서 아저씨를 찾아냈어요.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렸어요. 그날 저녁에는 버터도 수프도 없었어요.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난 들에서, 당신은 집에서. 이제 언덕 아래 작은 집은 밤이 되면 조용해져요.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지요. 아주머니가 하는 일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는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은걸요. 오늘의 동화 요술지팡이. 옛날 옛적 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의 집은 가난했지만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년과 어머니는 날마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오래전에 청어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소년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언제나 소금에 절인 청어가 넘쳐났는데, 이제는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옥수수 가루도 바닥이 났어요. 소년과 어머니는 한 마리뿐인 양을 팔기로 했답니다. 가족처럼 정이 든 양을 팔고 싶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을 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소년이 양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데리러 갈게. 양은 소년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울었어요. 소년은 양털이 필요한 농장에 양을 팔았어요. 그리고 양을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농장 주인에게 몇 번이고 부탁했답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양을 팔고 받은 돈으로 소금에 절인 청어와 옥수수 가루를 산 다음 늘 서늘한 음식 창고에 두었어요. 그곳에 두면 상하지 않았거든요. 소년은 몸이 약한 어머니 대신 창고에 드나들었어요. 청어랑 옥수수 가루가 점점 줄어드네. 아, 아버지는 언제 오시려나?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실까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북풍이 잠잠한 적은 처음이구나. 북풍이 불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한단다. 북풍만 불어준다면.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북풍만 불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북풍을 찾아가겠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년은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소년은 눈길 위에 자그마한 발자국을 남기며 자박자박 걷고 또 걸었답니다. 소년은 먼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북풍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북풍 아저씨. 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못한대요. 북풍 아저씨, 바람 좀 일으켜 주세요. 네? 북풍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나는 요술 지팡이가 있어야 힘을 쓸수 있어. 그런데 노란 코수염이 요술 지팡이를 훔쳐갔단다. 네? 노란 코수염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도둑이란다. 소년은 실망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북풍 아저씨가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요. 북풍은 다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난 요술 지팡이가 없으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단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요술 지팡이를 찾아올게요. 소년은 노란 코수염을 찾아 눈 쌓인 길을 뽀드득 뽀드득 걸어갔어요. 북풍이 불지 않아서 그다지 춥지는 않았어요. 다만 집에서 애타게 기다릴 어머니가 걱정되어 소년은 더욱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은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답니다. 아기 술록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술록과 아빠 술록이 안절부절 못하고 아기 술록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지요. 소년은 달려가서 재빨리 덫을 걷고 아기 술록을 풀어주었답니다. 아빠 술록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혹시 노란 코수염이 어디 있는지 아니? 놀랍게도 아빠 술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 정말 잘됐다. 나를 노란 코수염에게 데려다 줄수 있니?
아빠 솔록은 소년을 등에 태우고 바람처럼 빨리 달려갔어요. 저기 보이는 작은 집이야. 네가 휘파람을 불면 바로 달려올게. 소년은 작은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험상궂게 생긴 노란 콧수염이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춥고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노란 콧수염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썩 꺼지지 못해.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부탁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대신 집을 깨끗이 청소해 드릴게요. 노란 콧수염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좋아, 음식도 차려놓아야 해. 소녀는 노란 콧수염의 저녁을 차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노란 콧수염은 기분이 약간 좋아졌어요. 이거 참 성가시게 됐군. 하룻밤 재워준다고 별일이 없겠지. 노란 콧수염은 슬쩍 소년이 자는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소년은 새근새근 곤히 자고 있었지요. 세상 모르고 자는군. 그래도 조심해야지. 노란 콧수염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자루를 들고 살금살금 헛간으로 갔어요. 자루 안에는 훔친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물론 요술지팡이도 있었답니다. 노란 콧수염은 장작더미를 들추고 자루를 숨겨놓았어요. 그러고는 감쪽같이 장작으로 덮어두었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겠지. 노란 콧수염은 도둑질을 하러 나갔어요. 사실 소녀는 잠들지 않았어요. 잠든 척하고는 슬쩍 눈을 뜨고 있었답니다. 소녀는 노란 콧수염이 문 앞을 지나가자 몰래 뒤따라갔어요. 노란 콧수염이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 장작더미를 뒤져 재빨리 요술지팡이를 찾았지요. 소년이 휙 하고 휘파람을 불자 아빠 술록이 달려왔어요. 휘파람 소리에 놀란 노란 콧수염이 헐레벌떡 되돌아왔을 때 소년을 태운 아빠 술록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북풍은 요술지팡이를 돌려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맙다, 고마워. 네가 정말 요술지팡이를 찾아올 줄이야. 당장 너희 아버지를 찾아서 돌려보내주마. 걱정 말로 집으로 돌아가렴. 소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벌써 돌아와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소녀는 아버지를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태풍을 만나 아주 먼 곳까지 떠밀려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뚝 끊겨서 돌아오지 못하셨대요. 그러다가 고마운 바람이 다시 불어서 겨우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그 뒤 소녀는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양도 다시 찾아왔고요. 북풍이 그렇게 오랫동안 불지 않는 일도 다시는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뱀이 되는 청년. 아름다운 섬나라의 작은 마을에 낙타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았어요. 낙타는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추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낙타를 아내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총각들은 누구나 낙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낙타는 사냥꾼 총각을 사랑했답니다. 보름달이 환히 비치던 날 밤, 낙타와 사냥꾼 총각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부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랑도 정말 멋져요. 마을 사람들은 밤새 춤을 추며 축복해 주었어요. 보름달도 신랑과 신부를 향해 방긋 웃어주었지요. 낙타와 사냥꾼은 아주 많이 행복했어요. 여보,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 짐승을 더 많이 잡아야겠어. 어느 날 사냥꾼은 사냥을 떠났어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사냥꾼은 슬그머니 다가온 뱀을 보지 못했어요. 사냥꾼은 강한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 쓰러졌어요. 그 뒤 다시는 낙타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낙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아기는 내 힘으로 훌륭하게 키울 거야. 낙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기 낳을 준비를 했답니다. 낙타가 고통을 참으며 힘들게 낳은 아기는 놀랍게도 뱀 껍질을 쓰고 있었어요. 아, 징그러워. 이 아기를 내다 버립시다. 뱀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안 돼요. 이 아기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낙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그 뒤 낙타는 사랑과 정성으로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지요. 하지만 낮에는 징그러운 뱀 껍질을 쓴 모습으로 밤에는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내가 죽으면 혼자서 얼마나 쓸쓸할까. 낙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들을 마음씨 고운 처녀와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뱀 껍질을 쓴 청년과는 어떤 처녀도 결혼하려 하지 않았지요. 낙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법사는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마법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름다운 낙타, 걱정 마라. 내가 네 아들의 신부를 찾아주마. 마땅한 처녀를 고르는 동안 네 아들을 숲으로 보내 사냥을 하게 해라. 마법사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예쁘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마침내 마법사는 잘다라는 어여쁜 처녀를 찾아냈어요. 숲에 가면 아담한 집이 한 채 있을 게다. 그 집에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해주면 너한테 그 집을 선물로 주마. 마법사의 말에 가난한 잘다는 무척 기뻤어요. 잘다는 숲속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징그러운 뱀 껍질을 쓴 남자가 찾아왔어요. 사냥 중인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다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법사와 한 약속을 떠올렸어요. 마음씨 고운 잘다는 뱀 껍질을 쓴 남자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지요. 뱀 껍질을 쓴 남자는 사냥을 나올 때마다 잘다를 만나러 왔어요. 잘다는 이제 남자가 징그럽지 않았어요. 오늘도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잘다와 뱀 껍질을 쓴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잘다는 날마다 찾아오는 남자 덕분에 외롭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까지 뱀 껍질을 쓴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다는 계곡에도 가보고 숲에도 가보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잘다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 밤 여기에서 묵고 가도 될까요? 처음 보는 잘생긴 청년이 물었어요. 잘다는 마법사와 약속한 대로 손님을 반겼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잘다와 잘생긴 청년은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도란도란 이야기의 꽃을 피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느새 청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가 꿈을 꾼 것일까? 잘다는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서 마을로 내려갔다가 마법사를 만났어요. 밤이 되면 잘생긴 청년이 다시 찾아올 게다. 정년이 잠들거든 문 밖에 놓인 뱀 껍질을 불에 태워버려라. 알겠지? 잘다는 마법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잘생긴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군요. 청년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잠들자 잘다는 살며시 밖으로 나갔어요. 마법사의 말대로 문 밖에는 뱀 껍질이 있었지요. 잘다는 뱀 껍질을 불에 던져 넣었어요. 뱀 껍질은 금세 불타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잘생긴 청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맙소, 잘다. 당신 덕분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소. 잘생긴 청년은 바로 낙타의 아들이었지요.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처녀가 나타나야 뱀의 저주가 풀린다는 것을 마법사는 알고 있었답니다. 잘다는 저주가 풀린 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낙타의 아들은 잘다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낙타는 기뻐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얼마 뒤 마을에서 아주 멋진 결혼식이 열렸어요. 낙타와 사냥꾼 총각이 결혼하던 그날처럼 낙타의 아들과 잘다가 결혼하던 날에도 보름달이 환히 웃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을 주는 돌사자. 옛날 티베트의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형은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게다가 형의 부인도 욕심이 많았지요. 어린 동생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고왔답니다. 형은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었는데 동생을 내쫓고 재산을 몽땅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녀석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형은 늘 꼬투리를 잡아서 동생을 야단쳤어요. 어느 날 동생이 야크떼를 몰고 나갔을 때 형은 일부러 야크 한 마리를 숨겨두었답니다. 목숨처럼 귀한 야크를 잃어버렸으니 썩 나가라고 쫓아냈지요. 동생은 울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니, 네 형이 정말 쫓아냈단 말이냐? 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동생과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도련님과 어머님이 나가시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마음씨 고약한 형과 형수는 동생 몫의 재산까지 몽땅 차지하고 기뻐했어요. 동생은 어머니와 산으로 가서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이 동전으로 어머니 맛난 음식 해드리고, 이 동전으로 따뜻한 신발과 옷도 지어드리고,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했어요. 얘야, 따끈한 차라도 마시고 나가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과 도끼를 들고 씩씩하게 오두막을 나섰지요.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동생은 나무를 찾으러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 허리쯤 가니 커다란 돌사자가 있지 뭐예요? 아,
이 산을 지켜주는 신인 모양이구나. 내가 나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네 덕분이지. 동생은 돌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기에서 도시락을 먹어야겠군. 산을 지키려면 힘들 테니 너도 좀 먹으렴. 동생은 돌사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네 이놈, 내 산에 들어와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돌사자가 벼락처럼 큰 소리를 냈어요. 동생은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지요. 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내서 겨우 먹고 삽니다. 돌사자가 도시락을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네가 처음이다. 내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은 집에 있던 나무 물통을 깨끗이 닦아서 등에 짊어지고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돌사자님, 제가 왔습니다.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내 턱 아래에 물통을 받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물통 가득 황금이 차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동생은 나무 물통을 돌사자의 턱 밑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돌사자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황금 덩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물통에는 금세 황금이 차올랐어요. 돌사자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동생은 물통이 채 차기도 전에 돌사자에게 알렸어요. 돌사자가 입을 다물자 황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답니다. 돌사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낑낑대며 황금으로 가득 찬 물통을 가져갔어요. 네가 마음씨가 고와서 복을 받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뻐했지요.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형은 당장 부인과 함께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형이 달려가 보니 동생은 정말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동생은 몹시 반가워하며 형과 형수를 맞았어요. 하지만 형은 대뜸 소리를 질렀지요. 이 녀석아, 네가 감히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도둑질이라니요? 형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생은 차를 대접하며 돌사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은 어머니에게 당장 도시락을 싸달라고 졸랐어요. 그러고는 동생이 일러준 대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돌사자가 나타나자 형은 얼른 도시락을 펼치고 말했어요. 돌사자님, 이 도시락을 드릴 테니 어서 드세요. 그러자 돌사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네가 두 번째구나. 내게도 선물을 줄 테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형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우린 동생네 물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형의 말에 형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아예 물통을 새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형은 일꾼들을 불러서 커다란 물통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물통을 산으로 옮기게 했지요. 일꾼들이 물러간 뒤 형은 돌사자를 불렀답니다. 돌사자님, 어서 선물을 주세요.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내 턱 아래 물통을 받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물통 가득 황금이 차게 되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형은 황금을 받을 욕심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 돌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돌사자의 입에서 황금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물통이 커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도 형은 황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물통을 이리저리 흔들며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황금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 돌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입을 꽉 다물었어요. 제일 큰 황금덩이가 목에 걸렸구나. 네가 손을 집어넣어 꺼내가라. 욕심 많은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손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때 돌사자는 형의 손을 문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답니다. 형이 아무리 빌어도 돌사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형수가 산에 왔지만 형은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형수는 다음 날부터 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사이에 일꾼들이 형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어요. 형수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린 거지가 되었구려. 그 말을 들은 돌사자가 입을 벌리고 껄껄껄 웃었어요. 그 바람에 형은 간신히 풀려낼 수 있었지요. 동생은 형에게 재산을 뚝 떼어 주었어요. 그 뒤 잘못을 깊이 뉘우친 형과 형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껍질 이야기. 멀고 먼 옛날 말레이시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껍질을 말려서 썼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나무껍질을 말리려고 햇볕이 잘 드는 지붕에 널어두었어요. 며칠 뒤 사람들은 나무껍질을 다시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그만 나무껍질 한 조각이 지붕 위에 남았답니다. 나무껍질은 바싹 말라서 아주 딱딱해졌어요. 뭐야, 나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너무하잖아. 나무껍질은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요. 가끔 바람이 와서 간지럼을 태울 때마다 나무껍질은 지붕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지붕 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 말을 듣고 나무 껍질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야, 나도 당장 소원을 빌어야지. 무엇을 비는 게 좋을까? 그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나무 껍질은 정말 멋진 생각이라며 기뻐했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바람아, 나를 신에게 데려다 주겠니? 나무 껍질의 말에 바람이 생글생글 웃었어요. 좋아, 하지만 좀 어지러울지도 몰라. 바람이 온 힘을 다해서 확 불어주었어요. 바싹 말라 가벼워진 나무 껍질은 둥실 떠올랐지요. 한참을 날아가 나무 껍질은 신 앞에 툭 떨어졌어요. 신은 나무 껍질을 보고 환히 웃어주었어요. 나무 껍질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무 껍질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다. 네가 그렇게 바란다면 소원을 들어주마. 나무 껍질의 소원은 금세 이루어졌어요. 제일 먼저 머리가 쑥 생기더니 팔이 쑥, 다리가 쑥 나왔어요. 나무 껍질은 어느새 잘생긴 청년이 되었답니다. 나무 껍질은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보았어요. 만세,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무척 기뻤어요. 이제는 바람의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었지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어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입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되면 신나는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해. 사람이 되고 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농사를 짓고 물도 길어야 했거든요. 사람이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갔어요. 사람이 되었지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신은 사람이 된 나무 껍질에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부자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번에도 신은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많은 일꾼들이 척척 일을 해주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나무 껍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렸답니다. 뒤에서는 수근수근 흉을 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임금이 된다면 이보다 훨씬 좋겠지. 부자가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갔어요. 제가 욕심이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임금이 되면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테니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신은 잠자코 듣더니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이제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흐뭇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임금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워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신밖에 없어. 그래, 이번에는 신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다시 신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병사들을 이끌고 당당한 모습으로 신 앞에 나타났어요. 신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왜 또 왔느냐?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느냐?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아주 잘난 체하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나무 껍질이었지만 사람이 되었소. 그 다음엔 부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임금이 되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신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헛기침을 한 다음 잘난 체하며 고개를 세우고 말했어요. 에헴, 나는 이제 신이 되고 싶소. 신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이 하는 짓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다시 나무 껍질로 돌아가라.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임금이 되었던 나무 껍질은 다시 바람을 타고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나무 껍질은 대굴대굴 굴러 지붕 밑으로 떨어졌지요. 집주인이 나무 껍질을 보고 말했어요. 이걸 불쏘시개로 쓰면 좋겠군. 집주인은 저녁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신이 되려던 나무 껍질은 활활 타올라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보 온달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원 임금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는 어렸을 적에 울보쟁이였어요. 한번 울면 끝도 없이 울었지요. 그러면 평원 임금은 평강공주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울보를 과연 누구한테 시집을 보낼까? 옳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온달은 평양성 밖에서 눈먼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온달은 집이 무척 가난했지요. 동량해온 밥으로 홀어머니와 끼니를 때웠지만 홀어머니를 무지무지 잘 모시는 마음씨 착한 효자였답니다. 하지만 온달은 얼굴이 무척 못생겼고 몸집도 엄청나게 커서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웠지요. 게다가 늘 해벌쭉 웃고 다녀서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평강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평원 임금은 공주를 귀족 집안의 도령한테 시집 보낼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고는 평강공주를 불렀어요. 공주야, 이제 너도 시집 가야지. 어느 집안 도령이 마음에 드느냐? 아바마마, 저는 바보 온달의 색시입니다. 헌데 어찌 딴 데로 시집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주야, 그건 우는 너를 달래려고 한 말일 뿐이다. 임금님의 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버럭 화를 낸 평원 임금은 평강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아버렸답니다. 평강공주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온달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온달과 공주님은 신분이 달라요. 절대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조르고 졸라 어머니의 허락을 얻었지 뭐예요. 온달과 혼인한 평강공주는 가져온 보물을 팔아 집과 논밭을 샀어요. 그리고 온달에게 글공부를 시키고 무술도 익히도록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했어요. 오늘 장에 가서 말을 사오세요. 살찐 좋은 말을 사지 마시고 궁궐에서 내다 파는 야윈 말을 사오세요. 아셨지요? 알았어요, 색시. 잘 다녀오세요. 평강공주는 온달이 사온 야윈 말을 정성껏 보살폈지요. 말이 살찌고 건강해졌네요. 여보, 이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녀오세요. 온달의 무술 실력은 날이 갈수록 쑥쑥 늘었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봄, 사냥 대회가 열렸어요.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사냥 대회를 열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날 온달도 평강공주가 보살펴준 말을 타고 사냥 대회에 나갔어요. 온달은 남보다 앞서서 말을 타고 달렸지요. 사냥에서 잡은 짐승도 가장 많았답니다. 드디어 온달은 사냥대회 최고의 사냥꾼으로 뽑혀 평원 임금 앞으로 나갔어요. 평원 임금은 그 청년이 바로 바보 온달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뭐라? 바보 온달이 고구려 최고의 사냥꾼이라니. 얼마 후 중국 후주의 무제 군사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어요. 평원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싸울 때 온달도 함께 싸우러 나갔답니다. 온달은 앞장서서 말을 달리며 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어요. 내 사위는 과연 다르도다. 평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대형이라는 벼슬까지 내려주었지요. 온달은 평원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공을 세워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평원 임금의 뒤를 이어 영양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온달은 임금에게 말했지요. 마마,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북쪽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시옵소서. 좋소, 장군. 그렇게 하시오. 고맙사옵니다, 마마. 그리고 온달은 평강공주에게 말했지요. 여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북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소.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시오. 당신도 몸 조심하세요. 온달은 굳게 맹세를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아차산 아래에서 신라공과 싸우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나무꾼과 선녀.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냥꾼한테 쫓기던 사슴이 도움을 청해 도와주었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보답으로 아저씨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말해보세요. 내 소원은 예쁜 색시를 얻어서 재미있게 사는 거야. 오늘이 보름 잘 됐네요. 오늘 밤 이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세요. 그럼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그리고 그 선녀와 혼인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셋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고맙다 사슴아. 잘 가. 밤이 되자 나무꾼은 사슴 말대로 산꼭대기 연못으로 갔어요. 나무꾼이 바위 뒤에 숨어 보니까 날개옷을 벗은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얼른 날개옷 한 벌을 슬쩍 훔쳐 다시 바위 뒤에 숨었지요. 얼마 후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너울너울 날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슬피 울었답니다. 나무꾼은 우는 선녀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혼인해서 아이 둘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머니가 아랫마을 잔치집에 간 날이었답니다. 벌써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설마 하늘나라로 돌아가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감춰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어머, 내 날개옷. 여보, 이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날개옷을 입은 아내는 마당으로 나가 놀고 있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러고는 너울너울 날아 하늘나라로 떠났지 뭐예요. 나무꾼이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 뿐이었어요. 나무꾼은 땅에 털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사슴이 말했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선녀들은 이제 연못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 목욕을 한답니다. 보름날 밤 연못가에서 기다리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타고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보름날 밤에 연못가로 가 내려온 커다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기뻐했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아버지, 아버지 반가워요.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난 나무꾼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집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보, 용마를 빌려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겠소. 그러세요. 하지만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말에서 내리면 다신 못 돌아와요. 아셨지요?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답니다. 아이쿠, 내 아들 어서 오너라. 건강한 어머니 얼굴을 뵈었으니 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어요. 벌써 간다고? 그럼 네가 좋아하는 팥죽을 쑤어줄 테니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팔팔 끓는 뜨거운 팥죽을 그릇에 담아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나무꾼은 욕말을 탄 채 팥죽을 떠먹었지요. 그러다가 뜨거운 팥죽을 욕마 등에 똑 떨어뜨렸지 뭐예요. 깜짝 놀란 욕마가 힝 하고 울면서 하늘로 휙 날아오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말은 하늘 위로 멀리 훨훨 날아 사라져 버렸답니다. 먼 훗날 나무꾼이 늙어 땅에 묻혔어요. 그런 뒤 빈집에 웬 수탉이 나타났습니다. 목을 길게 뺀 수탉은 하늘을 쳐다보고 한없이 울어댔답니다. 사람들은 이 수탉을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못 잊은 나무꾼의 넋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이 준 신랑.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배를 아주아주 잘 짰어요. 하룻밤 사이에 배를 딸깍딸깍 12필이나 짰지요. 아마 귀신도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가씨가 혼이 날 나이가 되어 신랑감을 구하는데, 아버지, 저처럼 재주 많은 총각 아니면 시집 안 가겠어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요. 얘야, 세상에 너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방을 써서 붙였답니다. 우리 딸은 하룻밤 사이에 배 12필을 짜는 재주가 있어. 누구든 이 재주와 맞먹는 재주를 가진 청년이 있으면 우리 딸과 혼인시킬 것이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하루 만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 재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보통 재주가 아닌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슬근슬근 톱질을 해 잘랐어요. 그러고는 대패로 쓱쓱 밀고 먹줄을 퉁퉁 퉁겨놓고 뚝딱뚝딱 아귀를 맞춰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었답니다.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해서 청년을 사위로 맡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본 아가씨가 말했지요. 하루 만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랍네요. 하지만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췄군요. 이런 재주로는 제 신랑이 될 순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은 퇴짜를 맞았어요. 얼마 후 다른 청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또 퇴짜를 놓았지요.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렇게 퇴짜만 놓는 게냐. 이런 아가씨를 보고 아버지가 혀를 찼답니다. 점점 찾아오는 청년이 없었어요.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지났지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젠 어떤 청년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는 점점 나이만 먹었지요. 이러다가 처녀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 신랑감을 찾아야겠어. 천생 배필을 말이야. 천생 배필은 하늘이 내려준 좋은 신랑감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신랑감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면서 몇 해를 돌아다녔지만 점점 늘어나는 건 나이뿐이었지요.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나 봐. 천생 배필을 못 구할 바에는 살아서 뭐해, 차라리 저 세상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고 아가씨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눈을 꼭 감고 몸을 휙 날렸지요. 그런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몸이 멀쩡한 거예요. 아가씨는 웬 청년이 받쳐들고 있는 광주리에 떨어진 것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가씨가 청년한테 물었답니다. 내가 산 밑에서 나무를 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으로 달려갔지요.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은 대살을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서 대광주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가씨랍니다.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까지 찾아다니던 신랑감이었어요. 내가 산 위에서 떨어지는 사이에 대나무로 광주리를 만들어 나를 봤다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하늘이 주신 좋은 신랑감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가씨는 그 청년과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깨가 솔솔 쏟아지게 아주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낭낭공주. 옛날 옛적 산과들의 온갖 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이었어요. 호동 왕자는 말을 타고 옥저로 사냥하러 나갔어요. 이때 마침 낭낭을 다스리는 태수 최리가 행차하다가 호동 왕자를 만났답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이요? 호동 왕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최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고구려에 사는 호동입니다. 호동, 아, 그렇다면 그대가 고구려 대무신 임금님의 아들이군. 네, 그렇습니다. 헌데 지금 어딜 가는 길이요? 사냥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낭낭으로 갑시다. 가서 사냥도 하고 봄놀이도 하면 어떻겠소? 좋습니다. 늠름한 호동 왕자는 최리가 탄 가마 옆에서 말을 타고 쫓아갔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 한나라는 낭낭, 진번, 임둔, 현도의 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다스렸어요. 진번, 임둔, 현도는 끈질긴 우리 민족의 저항에 못 이겨 중국으로 쫓겨나가고 낭낭만 남아서 고구려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태수 체리와 호동 왕자는 서로 적인 거예요. 하지만 체리는 잘생기고 늠름한 호동 왕자를 보고 반해서 낭낭으로 초대한 것이죠. 호화로운 낭낭 궁궐에 들어간 호동 왕자는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공주 인사드리거라. 고구려의 호동 왕자시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반갑소, 공주. 호동 왕자와 낭낭 공주는 첫눈에 반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호동 왕자가 고구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낭낭 공주가 울면서 붙잡았지요. 울지 마시오, 공주. 또 오겠소. 약속하리다. 호동 왕자는 낭낭 공주와 굳게 약속하고 고구려로 돌아갔답니다. 돌아온 호동 왕자는 아버지 대무신 임금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낭낭 공주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주가 낭낭의 공주가 아니라 고구려 왕자의 아내라는 걸 보여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하고 대무신 임금이 말했답니다. 호동 왕자는 이런 사정을 편지에 적어 낭낭 공주한테 알렸어요. 이를 어쩌나, 사랑하는 왕자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를 지켜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공주는 결국 궁궐 부기고로 갔지요. 거기엔 신기한 북이 있었어요. 무슨 북이기에 신기하냐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둥둥 소리를 내는 북이니까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름도 자명고였습니다. 이 북 때문에 고구려는 낭낭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낭낭공주는 칼로 자명고를 북북 찢었어요. 이 소식을 낭낭공주에게 전해드린 호동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낭낭으로 쳐들어갔지요. 고구려 군사여, 돌격 앞으로! 그것을 본 낭낭의 군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저기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태수님,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자명고도 울리지 않았어. 찢어진 자명고를 확인한 최리가 공주를 불렀지요. 소녀를 용서하시고 고구려와 평화롭게 지내세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와 나라를 배반하다니. 최리는 칼을 휘둘러 낭낭공주를 베고 고구려에 항복했답니다. 사랑하는 공주를 잃은 호동왕자는 낭낭을 함락시킨 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호동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슬픈 나날을 보내는 호동왕자를 왕비가 시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호동왕자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지요. 차라리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공주 곁으로 가자. 호동왕자는 낭낭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로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의 줄무늬.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원숭이, 곰, 악어 세 친구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도 하고 누가 가장 멀리 뛰는지 내기도 했지요. 아, 배고프다. 우리 간식 먹자. 원숭이가 바나나를 꺼내 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꿀을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야. 곰은 꿀단지를 통째로 내려놓았어요. 악어는 바삭바삭 말린 새우를 꺼냈지요. 세 친구는 냠냠 맛있게 간식을 먹었어요. 꿀단지도 싹싹 핥아서 말끔히 비웠지요. 곰이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모래 쌓기 놀이할까? 꿀단지를 엎어놓고 모래를 쌓으면 크고 단단한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악어와 원숭이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 좋아. 세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크고 멋진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래성을 한창 쌓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쓱 나타났어요. 원숭이, 곰, 악어는 흠칫 몸을 움츠렸어요. 심술꾸러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희들 뭐하냐? 나랑 씨름이나 하자. 호랑이는 오자마자 소리부터 버럭 질렀어요. 우린 지금 모래성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 씨름은 다음에 하자. 원숭이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뭐, 이깟 모래성 때문에 씨름을 다음에 하자고? 호랑이는 앞발을 번쩍 들어 모래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모래성이 망가져버렸어. 내 꿀단지도 깨졌잖아. 곰이 씩씩거리다가 호랑이에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에겐 어림없어. 원숭이, 곰, 악어는 호랑이만 남겨두고 휑 하니 가버렸어요. 호랑이는 곰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같이 놀아줄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강가에서 코끼리를 만났지요. 코끼리야, 나랑 놀지 않을래? 안 돼, 난 바쁘니까 저리 가. 호랑이는 화가 나서 코끼리 코를 꽉 물어버렸답니다. 코끼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내 발목에 걸린 쇠사슬을 봐. 난 사람에게 잡혀 있어서 너랑 놀 수 없어. 호랑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처럼 덩치 큰 녀석이 자꾸 힘없는 사람에게 잡혔다는 게 말이 되니? 코끼리가 답답해하며 소리쳤어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단 말이야. 하하, 그까지 지혜가 뭐라고. 이봐, 날 사람한테 데려다줘.
누가 더 강한지 보여줄 테니까. 코끼리의 발목에 걸린 쇠사슬은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깊이 파헤친 다음 말뚝을 통째로 빼내버렸어요. 자, 이제 됐지?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호랑이를 사람에게 데려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던 사람은 강가에 있어야 할 코끼리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 뛰어왔어요. 호랑이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확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때?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겠지? 사람은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었어요. 코끼리는 너한테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별 쓸모가 없는 모양이구나. 호랑이의 말을 듣고 사람은 꾀를 내었어요. 아,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군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 안에 있어요. 호랑이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그럼 당장 데리고 나와.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겁이 많아서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성질급한 호랑이는 애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지? 사람은 웃음을 꾹 참고 말했답니다. 호랑이님을 묶어두면 나올 거예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단단히 묶이게 되었어요. 자, 이제 빨리 데려와. 조금 뒤에 집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채찍을 들고 나왔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지? 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거짓말, 아까 네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 지혜 덕분에 네가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혔잖아. 지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사람은 채찍으로 호랑이를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코끼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랑이가 꼭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실컷 힘자랑을 하더니 저 꼴 좀 봐. 어찌나 요란하게 웃어댔는지 꼬리가 흔들흔들 귀가 펄럭펄럭 눈이 가늘어지는 것도 몰랐답니다. 호랑이는 온몸에 벌건 줄이 생길 만큼 세게 맞았어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다 보니 밧줄이 뚝 끊어졌지요. 아이고, 살았다. 호랑이는 재빨리 도망쳤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의 몸에는 얼룩덜룩한 줄무늬가 생겼어요.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피멍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그때부터 코끼리 눈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작아졌어요. 너무 웃어서 가늘어진 눈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 울음. 먼 옛날 모로코의 깊은 산속에 소장수 할아버지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할아버지처럼 늙었지만 목청이 유난히 좋았어요. 늙은 당나귀는 목쉰 소리로 우렁차게 울었지요. 소장수 할아버지에게는 가족 같은 당나귀가 있어서 깊은 산속에서 살아도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어느 날 소장수 할아버지는 정성스레 만든 솥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장으로 갔어요. 장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지요. 여러 가지 향신료, 울긋불긋 화려한 양탄자, 아름다운 무늬의 도자기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소장수 할아버지는 자리를 잡고 솥을 펼쳐 놓았답니다. 솥 사세요. 좋은 나무만 골라 오랫동안 구운 솥이요. 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감님, 요즘 같은 날씨에 누가 솥을 사겠소? 저 늙은 당나귀도 팔긴 틀렸구려. 저렇게 볼품이 없으니 내 당나귀 정도는 돼야 팔리죠. 예끼 양반아, 이 녀석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소창수 할아버지는 당나귀 장수에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난 늙은 당나귀도
이상한 소리로 울어댔어요. 다른 곳으로 가보자꾸나. 소장수 할아버지가 늙은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소장수 할아버지와 당나귀는 사흘을 꼬박 걸어서 커다란 성문 앞에 닿았어요. 당나귀야, 수치 좀 팔릴 것 같으냐? 소장수 할아버지는 기대를 품고 성문으로 들어섰어요.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얼른 한쪽으로 피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당나귀를 빙 둘러싸지 않겠어요? 마침 파리 한 마리가 당나귀 코에 달라붙었어요. 당나귀가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순식간에 흩어졌답니다. 괜찮으니 놀라지 마시오. 소장수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것은 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녀석은 당나귀라는 동물이요. 내게는 가족과도 같은 녀석이지. 이 녀석과 함께라면 깊은 산 속에서 살아도 걱정할 게 없다오. 이 나라에서는 양고기 구이를 할 때에만 숯을 썼어요. 하지만 당나귀를 보려고 비싼 값에 숯을 사주었지요. 당나귀에 대한 소문은 금방 성 안에 퍼졌고 마침내 왕도 당나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은 당장 소창수 할아버지를 궁전으로 초대했답니다. 이복의 노인장, 당나귀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산짐승도 산적도 무섭지 않지요. 오, 그래. 그렇다면 당나귀를 나한테 팔지 않겠나? 소창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글쎄, 그건 좀... 소창수 할아버지는 당나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몹시 말을 더듬었답니다. 당나귀를 내게 준다면 그 몸무게만큼 금화를 주겠네. 왕은 귀한 아랍 사탕을 대접하며 말했어요. 이 당나귀는 제 가족과도 같습니다. 소창수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당나귀를 아끼는 노인장의 마음은 잘 알겠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적이 자주 쳐들어오니 저 용감한 당나귀가 꼭 필요하다네. 왕은 소창수 할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나귀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소창수 할아버지는 왕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늙은 당나귀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왕이 준 낙타에 당나귀 무게만큼의 금화를 싣고 소장수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날부터 당나귀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당근, 귀리와 같은 맛있는 먹이를 넉넉히 주었답니다. 또 날마다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목욕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뻣뻣한 솔로 쓱쓱싹싹 당나귀 몸을 빗어댔거든요. 당나귀가 아프다고 우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크고 힘찬 울음소리에 감탄했어요. 와, 우리 당나귀는 정말 용감하구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빗질을 해주었어요. 게다가 당나귀 털을 반질반질하게 만들 향기로운 기름도 발라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우리한테는 용감한 당나귀가 있으니 걱정 없다. 왕이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성문 밖에 내놓으려고 정성껏 빗질을 하고 털을 매만졌어요. 따가운 빗질에 놀란 당나귀가 또 울어댔지요. 성문 앞까지 쳐들어온 이웃나라 병사들은 처음 듣는 괴상한 소리에 무척 놀랐어요. 괴물의 소리가 틀림없다.
제일 앞서가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다시 한번 당나귀가 크게 울었어요. 그러자 이웃나라 병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쳐 버렸답니다. 백성들은 이웃나라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기쁨에 넘쳐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우리 당나귀가 적을 물리쳤다. 만세! 그 뒤로 당나귀는 영웅이 되었어요. 당나귀가 가끔씩 울어주기만 해도 백성들은 마음을 놓으며 기뻐했답니다. 소창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은 당나귀와 바꾼 금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금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당나귀가 보고 싶어서 성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당나귀가 힘껏 우는 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어서 할아버지는 매우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담 너머 전해진 사랑. 작은 오두막에 엄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사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그럴 때면 뜰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아들은 자라서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열흘이 멀다 하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어느 해 가을, 엄마는 그만 병을 얻고 말았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생긴 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아파서 아들에게 갈 수도 없었지요. 뜰에 있는 꽃들이 의논했어요.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난히 꽃을 좋아했으니 우리 중 하나라도 보게 된다면 옛 생각을 떠올리고 틀림없이 엄마를 보러 올 거야. 그래, 우리가 찾아 나서자. 제일 먼저 나팔꽃이 나섰어요. 나팔꽃은 눈에도 잘 띄고 덩굴을 감아 울타리를 넘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멀리 가기는커녕 나팔꽃씨는 울타리 밑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봉숭아가 잘난 체를 했어요. 이런 일엔 내가 딱 맞아. 봉숭아는 통통하게 맺은 열매주머니를 탁 터뜨렸어요. 나팔꽃씨보다는 멀리 튀었지만 봉숭아 씨앗은 물 웅덩이에 첨벙 빠지고 말았답니다. 꽃들은 모두 걱정만 했어요. 그때 민들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뜰에 있는 모든 꽃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나팔꽃도 봉숭아도 못한 일을 너처럼 작은 꽃이 하겠다고? 민들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하얀 솜털이 붙은 민들레 씨가 바람결을 타고 풀풀 날아갔어요. 민들레 씨는 도시 한가운데로 날아갔어요. 하마터면 하수도 구멍으로 빠질 뻔도 했고요. 자동차 바퀴에 갈릴 뻔도 했어요. 도시는 너무 복잡해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민들레 씨는 지쳐서 늦게까지 불이 켜있는 집 창밖에 놓인 빈 화분에 내려앉고 말았어요. 이듬해 봄이 왔어요. 드르륵 창문을 열고 내다본 사람은 민들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었어요. 아, 고향 집들에 피었던 민들레구나.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들은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민들레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반겼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가 골라준 꿈. 한밤중이었어요. 뒤뚱뒤뚱 사다리를 올라가자 별들이 총총 날아다니지 뭐예요. 우와, 이런 곳도 있었구나. 이번에는 꽁꼬투리를 누르자 아이스크림이 콩그르르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자 하늘나라 문지기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얘야, 게임기와 별로 만든 사탕과 달림으로 만든 과자를 선물로 줄게.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팔이 아팠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꿈이네. 하지만 잠에서 깬 범구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요즘은 맨날 맨날 멋진 꿈이야. 꿈은 도대체 어떻게 꾸는 걸까? 어느 날 선생님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꿈에는 말이야, 낮에 있었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선생님, 꿈에서 귀신이 붙잡아가는 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아리와 밥을 먹다가 싸웠는데 왜 꿈에 안 나타난 걸까? 엄마가 입혀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엉엉 울며 떼도 썼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범구는 꿈에서 비행 접시를 타고 우주를 슝슝 날아다녔어요. 눈이 초롱초롱한 짝꿍 새싹이와 뽀뽀를 하기도 했지요. 이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 또 싸우고 말았어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줄 거야. 넌 어제도 주지 않았니? 유치원에서 빨간 눈 토돌이한테 먹이를 서로 주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민주 손등을 꽝 깨물어 버렸답니다. 큰일 났다. 시계가 째깍째깍 밤 9시를 가리켰어요. 범구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떡하지?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민주가 꿈에서 나를 깨물지도 몰라. 오줌을 질끔질끔 싸면 어떡하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삐거덕 문소리가 들렸어요. 범구는 잠든 척 꼼짝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눈을 살포시 떠보았어요. 아! 엄마가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난꾸러기 녀석 착한 꿈만 꾸게 해주세요. 우리 씩씩이 녀석 파릇파릇하고 예쁜 꿈만 꾸게 해주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꿈을 골라서 내 머릿속에 넣어주셨다는 걸. 그 순간 범구에겐 좋은 꿈과 나쁜 꿈을 골라내고 있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답니다. 밤마다 새우등에 올라타고 바다를 돌아다닌 것도 엄마 덕분이었나 봐요. 풀피리가 기다란 기차로 변신하는 꿈도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착한 일만 할게요. 범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까만 밤하늘로 무엇인가 삐죽삐죽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나쁜 꿈들이 하늘로 올라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걸 범구는 볼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얀 꽃송이. 아기 곰 푸푸가 자려고 누웠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아주 춥고 흐린 겨울날이면 하늘에서 하얗고 고운 꽃송이 같은 것이 떨어져 소복소복 쌓인단다. 하얗고 보송보송한데 매우 차갑지. 푸푸는 차가운 솜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보고 싶다, 차가운 솜꽃. 긴 잠을 자고 일어난 푸푸가 밖으로 나와보니 머리 위로 하늘하늘 흩날리는 것이 있어요. 엄마, 이게 차가운 솜꽃이에요? 아니야, 이건 꽃잎이란다. 봄이면 피는 아름다운 꽃에서 떨어진 꽃잎이지. 푸푸는 봄이 좋아요. 향긋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달콤한 진달래도 따먹을 수 있어요. 노란 나비, 흰 나비 팔랑팔랑 날아다녀요. 푸푸는 나비 한 마리를 쫓아다니며 놀아요. 나뭇잎은 짙은 초록으로 무성해지고 점점 더워져요. 우르륵 쾅쾅 하늘에서 차가운 것이 쏟아져 내려요. 엄마, 이게 차가운 솜꽃이에요? 아니야, 이건 소나기야. 한여름에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지. 푸푸는 여름이 좋아요. 쨍쨍한 햇볕도 좋고 숲속의 시원한 바람도 좋아요. 참나무에 매달린 매미는 맴맴 울어대요. 푸푸는 첨벙첨벙 물놀이가 무척 신나요.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나뭇잎은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해요. 이슬 맺힌 풀잎 위로 후두둑 뭔가 쏟아져요. 엄마, 이게 차가운 솜꽃이에요? 아니야, 이건 낙엽이야. 나무들이 가을이면 떨어뜨리는 알록달록 낙엽이지. 푸푸는 가을이 좋아요. 높고 맑은 하늘은 눈부시고 선선한 바람은 상쾌해요. 쪼르르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물어 날라요. 푸푸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며 행복해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얼음이 얼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푸푸는 차가운 솜꽃을 기다리지만 아직도 하늘에서는 소식이 없어요. 엄마, 차가운 솜꽃은 언제 떨어질까요? 글쎄, 기다려보렴. 푸푸는 솜꽃을 기다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푸푸야, 일어나 보렴. 밖을 봐라. 밖을 보니 푸푸가 기다리던 차갑고 하얀 솜꽃이 하늘에서 내려 소복소복 쌓여요. 우와, 멋지다. 푸푸는 하얀 솜꽃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좋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빠의 자전거. 오늘 아침 아빠가 출근을 하시려다 말고 고개를 갸우뚱 하셨어요. 이상하네. 오늘 또.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거든요. 요 며칠 사이 아침만 되면 그런 일이 생겼으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아빠는
많이 곤란하셨겠지요. 너무 낡아서 그런가 봐요. 그만 버리면 좋을 텐데.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창고에 있던 펌프를 가져와 힘차게 눌러댔어요. 이렇게 다시 바람을 넣고 타면 되니 걱정 말아요. 어느새 자전거 바퀴는 빵빵해졌어요. 은수의 가족들이 모두 고운이 잠든 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졌어요. 달빛이 환히 비치는 마당에서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마당 구석에 세워진 자전거에게로. 이제 그만하지 그래. 너 때문에 나만 고물 자전거라는 누명을 쓰잖니. 다가오는 그림자의 주인에게 자전거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며칠째 바퀴에 바람을 빼놓은 범인이 바로 은수라면 여러분은 아마 놀라겠죠? 치, 네가 뭘 알아? 은수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친구들 아빠 중 차가 없는 사람은 은수 아빠뿐이었거든요. 아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은수는 너무 부러웠어요. 자전거가 자꾸 고장이 나면 아빠는 어쩜 자동차를 살지도 모르니까요. 눈을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봐. 갑자기 자전거가 은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수는 그런 자전거를 빤히 쳐다봤죠. 그건 왜? 글쎄,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다음에 눈을 떠봐. 은수는 못 이기는 척 눈을 감았다가 10가지 숫자를 세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은수의 눈앞에 자전거를 탄 아빠의 모습이 훤히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는 중이셨지요. 여기 쓰레기가 있네. 아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전거에서 내려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셨어요. 이런 잡초가 잔뜩 자랐네. 이번에는 길가의 화단에서 잡초를 뽑았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논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나를 타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단다. 자전거의 말에 그때서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허, 오늘은 이상하군.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던 아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지 않은 것은 물론 누군가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자전거를 닦아놓았거든요. 은수에게 아빠는 살짝 윙크를 하셨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의 동화 즐거운 크리스마스. 마을 뒷산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은 대굴대굴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의 몸통과 머리를 만들었어요. 까만 석탄 조각으로는 눈사람의 입과 눈을 만들었지요. 거의 다 됐어.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코만 만들면 돼. 아, 물론 모자도 씌워야지.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와서 좀 도와주렴. 아이들은 이내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공터에는 꼬마 눈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꼬마 눈사람은 외롭고 심심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혼자서는 할 일이 없었지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서히 해가 저물고 점점 추워졌어요. 꼬마 눈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눈밭으로 살금살금 걸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지요. 안녕, 만나서 정말 반가워. 하지만 고양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이상해? 코와 모자는 어디로 간 거야? 꼬마 눈사람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만들다 말아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곧 돌아올 거야. 홍당무와 냄비를 들고 오겠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고양이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고양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꼬마 눈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얼마 후 강아지 한 마리가 눈길을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이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는 아직 완전한 눈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그러자 강아지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안 돼. 크리스마스니까 빨리 집에 가서 큼직한 뼈다귀를 먹을 거야.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멋진 날이야. 꼬마 눈사람은 하얀 눈밭에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어댔지요. 멀리서 토끼가 기다란 앞니에 홍당무를 물고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꼬마 눈사람을 본 토끼는 너무 놀라 홍당무를 떨어뜨렸어요. 눈사람이 뭐 이러니? 코가 없잖아? 나도 알아. 꼬마 눈사람이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토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모습은 곤란해. 내가 홍당무를 선물로 줄게.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토끼가 꼬마 눈사람의 얼굴에 홍당무 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꼬마 눈사람은 토끼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이미 멀리 가버리고 없었지요. 꼬마 눈사람은 코를 힐끗거리며 아주 흐뭇해했어요. 그때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다람쥐를 보고 꼬마 눈사람이 소리쳤어요. 잠깐만 다람쥐야,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다람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꼬마 눈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야? 날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다람쥐가 꼬마 눈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둘은 눈밭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별들이 보이지? 다람쥐가 속삭이면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크리스마스 밤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별들이 밝게 빛난단다. 와, 정말 아름다워. 꼬마 눈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별빛이 찬란한 밤하늘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때 다람쥐가 킥킥 웃으며 소리쳤어요. 발밑을 조심해. 꼬마 눈사람은 언덕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건 정말 재밌었어요. 꼬마 눈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울타리가 나타났어요. 꼬마 눈사람은 가까스로 멈춰 섰어요. 하마터면 이마에 혹이 날 뻔했지요. 저쪽이야.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집 주변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꼬마 눈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집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으로 밝은 불빛이 새어 나왔고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트리는 별과 양초 그리고 색색의 공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꼬마 눈사람을 만든 아이들도 보였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하고 놀까? 꼬마 눈사람이 묻자 다람쥐가 말했어요. 나는 숨겨놓은 도토리를 먹으러 갈 거야. 다람쥐는 후다닥 전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람쥐야 기다려. 나 혼자 뭘 하라고. 꼬마 눈사람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꼬마 눈사람은 추워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맑은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온 아이들이 눈사람을 보고는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너무 추워 보여. 여자아이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꼬마 눈사람에게 감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인사를 한 뒤 달려갔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털모자를 벗어 꼬마 눈사람에게 씌워주었어요. 남자아이의 형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꼬마 눈사람의 팔에 끼워줄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한 분은 전나무 가지를 꼬마 눈사람에게 꽂아주었어요. 알록달록한 방울과 반짝이는 별로 장식된 가지였지요. 꼬마 눈사람아,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꼬마 눈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 하나가 눈사람의 홍당무 코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꼬마 눈사람은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다시 한 발 물러났어요. 또 한 발 내디뎠다 다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꼬마 눈사람은 빙글빙글 돌면서 깔깔깔 웃었답니다. 눈사람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꼬마 눈사람이 춤을 추자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고양이는 야옹야옹하며 꼬마 눈사람의 춤을 구경했어요.
강아지도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토끼도 울타리를 따라 깐충깐충 달려왔어요. 어느새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많이 모였어요. 예쁜 박새들이 꼬마 눈사람의 코와 모자에 앉았어요. 생쥐 두 마리는 눈사람을 껴안았지요. 까마귀도 놀러왔고 노란 눈의 부엉이도 날아왔어요. 전나무 가지에서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꼬마 눈사람아,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꼬마 눈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겠어.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털모자와 목도리, 멋진 홍단무 코를 선물로 받는 날이지. 또 너무 즐거워 신나게 춤을 추고 싶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어. 고마워 친구들아. 오늘의 동화, 엄마의 하루. 오늘 아침 엄마는 배가 많이 아프셨어요. 내 두 번째 동생이 생기려고 아프신 거래요. 엄마와 병원에 가기 전에 아빠가 부탁하셨어요. 연지야, 저녁에 할머니가 도착하실 때까지 은지를 잘 보살펴야 해. 오늘 하루는 네가 은지 엄마가 되는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난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은지는 엄마가 미운 5살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장난꾸러기거든요. 언니 배고파. 내가 살짝 잠이 들었나 봐요. 은지가 침대 위에서 쿵쿵 뛰며 소리를 치는 통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쨍그랑, 이건 내가 물컵을 깬 소리예요. 아빠가 사다 놓으신 김밥을 식탁에 차리다 물컵을 놓쳤지 뭐예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을 치울 일이 걱정이에요. 와르르르, 김밥을 먹고 힘이 난 은지는 거실에 장난감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은지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질러놓은 장난감을 치우는 게 난 너무 힘들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잘못 밟아 엉덩방아를 찧은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마 은지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은지를 달래다 나도 모르게 그만 은지를 따라 울어버렸어요. 엄마. 나는 울면서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장난꾸러기 은지와 퉁명스러운 나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갑자기 엄마가 아주 고맙게 느껴졌어요. 띵동. 벨소리에 나와 은지는 얼른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나가보았어요. 이런,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오늘따라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나와 은지는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겼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얘들아, 예쁜 남동생이 태어났단다. 은지와 나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누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사랑해요 할아버지. 뚜루루 뚜루루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꼭 감은 채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와 엄마가 불러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손을 잡았을 때도요. 그날 저녁 나는 엄마하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아빠는 병원에 남고요. 나는 자러 방에 가고 엄마와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그만하면 행복하게 사셨지.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어요. 나 혼자 누운 방에 풀벌레 소리와 할아버지 냄새 같은 모기향 냄새가 떠돌아 다녔어요. 할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잘 모르지만 죽는 건 슬퍼요. 지난 여름 할아버지와 나는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승찬아, 미꾸라지 큰 거 한 마리 간다. 잘 잡아라.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내 쪽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어요. 한여름의 시골 밤은 아름다워요. 하늘은 정말 정말 드넓고 별들은 정말 정말 많아요. 개구리들은 정말 정말 시끄럽게 울고요. 할아버지는 나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요. 난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나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하고 달라요. 내가 잘못을 해도 괜찮다, 괜찮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안 그러냐? 하셨어요. 지난 겨울 장독을 깨뜨렸을 때도 그러셨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참 좋아요. 할아버지는 내가 한글을 못 써도 빙글에 웃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안 그러냐? 하시면서요. 엄마, 아빠는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늘 웃으셨어요. 내가 잘해도 웃으시고 못해도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와 할머니는 일찍 병원으로 가고 나는 이웃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내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단다. 너도 알지? 이웃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제 할아버지는 산에 계세요. 할아버지 산소는 다른 산소보다 덜 파래요.
할머니와 엄마, 아빠, 나는 할아버지께 절을 했어요. 나는 할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산소도 파래질 거예요. 또 올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오늘의 동안 우리 집이 최고야. 소근소근 마을에 메리 아주머니는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메리 아주머니네 강아지 코코는 아주 시끄러운 장난꾸러기랍니다. 메리 아주머니는 코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코코는 신이 나서 멍멍 조용한 공원이 떠나가도록 코코는 멍멍 코코야 좀 조용히 하렴.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오리들이 꽥꽥. 메리 아주머니는 코코와 놀아주려고 공을 멀리 던졌어요. 그런데 공을 물어온 건 시끌시끌 마을에 사는 캐시 아주머니네 강아지 캔디였어요. 캔디는 메리 아주머니 앞에 공을 놓으며 조용히 왈왈. 그때 시끄러운 캐시 아주머니가 코코랑 뛰어왔어요. 어머나, 둘이 같이 놀면 되겠네. 메리 아주머니는 캐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산책을 했어요. 코코와 캔디도 공을 가지고 재미나게 놀았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두 아주머니는 흑투성이가 된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메리 아주머니는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캐시 아주머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갔고요. 메리 아주머니가 흑투성이 강아지를 조용조용 씻겼어요. 어머, 우리 코코가 아니네. 캐시 아주머니도 흑투성이 강아지를 시끌시끌 씻겼어요. 어머머머, 우리 캔디가 아니야. 메리 아주머니는 조용하고 얌전한 캔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넌 참 조용하구나. 캐시 아주머니도 시끌시끌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코코가 좋았어요. 하하, 요 장난꾸러기. 며칠이 지나자 캔디는 조용한 메리 아주머니네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짖으며 놀이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코코는 캐시 아주머니네 집에 있는 게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기운 없이 조용히 왈왈거리며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 아주머니는 캔디의 목줄에서 주소를 보았어요. 메리 아주머니는 캔디를 캐시 아주머니 집에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캔디는 익숙한 시끌시끌 마을에 들어서니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시끄러운 캐시 아주머니는 캔디를 보자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고 조용한 메리 아주머니는 코코를 보자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아주머니는 무척 행복해하며 헤어졌지요.
그날 밤 캐시 아주머니네 집은 여전히 시끌시끌. 캔디는 시끄러운 캐시 아주머니네 집에 돌아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캔디는 콜콜 깊은 잠을 잤지요. 메리 아주머니는 코코가 다시 돌아와 기뻤어요. 코코야, 네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코코도 조용한 메리 아주머니네 집에 돌아와 행복했어요. 코코는 오랜만에 조용히 드르렁드르렁 단잠을 잤답니다. 오늘의 동화, 집에 돌아간 할머니. 얼렁뚱땅 할머니가 설렁설렁 청소하다 찌글찌글 찌그러진 동전을 주었어요. 운도 좋지, 이 돈으로 뭘 하지? 할머니는 시장에서 토실토실 아기 돼지를 샀어요. 집으로 오는데 돼지가 울타리 앞에서 딱 멈췄어요. 할머니가 끌어보고 밀어봐도 꼼짝 안 해요. 에이구머니, 누가 나 좀 도와줘. 할머니는 마침 지나가는 개를 보았어요. 개야, 돼지를 쾅 물어줘. 저놈의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개는 꼬리만 살랑살랑. 할머니는 씩씩대며 길을 가다 막대기를 만났어요. 막대기야, 개를 퍽 때려줘. 개가 돼지를 안 물어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막대기는 낮잠만 꾸벅꾸벅. 할머니는 길을 더 가다가 불을 만났어요. 불아 불아, 막대기를 확 태워줘. 막대기가 개를 안 때려서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불은 콧방귀만 흥흥. 할머니는 길을 더 가다 물을 만났어요. 물아 물아, 불을 왈카다 꺼줘. 불이 막대기를 안 태워서 막대기가 개를 안 때리고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물은 잔물결만 빙그르르. 할머니는 길을 더 가다 황소를 만났어요. 황소야 황소야, 물을 꿀꺽 마셔줘. 물이 불을 안 꺼서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고 막대기가 개를 안 때리고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황소는 똥만 뿌직뿌직. 할머니는 길을 더 가다 밧줄을 만났어요. 밧줄아 밧줄아, 황소를 매달아줘. 황소가 물을 안 마셔서 물이 불을 안 끄고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고 막대기가 개를 안 때리고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밧줄은 똬리만 뱅글뱅글. 할머니는 길을 더 가다 쥐를 만났어요. 쥐야 쥐야, 밧줄을 갈가줘. 밧줄이 황소를 안 매달아서 황소가 물을 안 마시고 물이 불을 안 끄고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고 막대기가 개를 안 때리고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안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리 졸라도 쥐는 쥐구멍만 왔다 갔다. 길을 가다 가다 지쳐 주저앉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고양이야 고양이야, 쥐를 죽여줘. 쥐가 밧줄을 안 갈가서 밧줄이 황소를 안 매달고 황소가 물을 안 마시고 물이 불을 안 끄고 불이 막대기를 안 태우고 막대기가 개를 안 때리고 개가 돼지를 안 물고
그래서 돼지가 울타리를 안 넘어가 난 오늘 집에 가고 싶은데. 고양이는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고 말했어요. 저기 젖소에게 가서 우유를 얻어오세요. 그럼 쥐를 죽일게요. 젖소야 젖소야 우유를 조금만 다오. 저기 물을 갖다 주세요. 그럼 우유를 줄게요. 할머니는 젖소에게 물을 갖다 주었어요. 젖소가 물을 우물우물 먹고 우유를 주었어요.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우유를 갖다 주었어요. 고양이가 우유를 활짝활짝 먹더니 쥐를 죽이려고 했어요. 쥐가 깜짝 놀라 밧줄을 갈그려 했고 밧줄이 어머 놀라 황소를 매달려 했고 황소가 음매에 놀라 물을 마시려 했고 물이 찰랑 놀라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화르르 놀라 막대기를 태우려 했고 막대기가 빨딱 놀라 개를 때리려 했고 개가 캥캥 놀라 돼지를 불자 돼지가 화들짝 놀라 울타리를 팔짝 뛰어 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요 그날 안에 집에 들어가 발쭉 뻗고 푹 잤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모기 대장. 낮은 산 중턱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집 돌담을 돌아서 조금 올라가면 오래된 곡간이 있었지요. 곡간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갈퀴며 호미, 괭이, 삽 등의 농기구들이 있었답니다. 굳게 잠긴 곳간 문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푸른 들판이 보고 싶어 호미가 햇살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삽이 맞장구를 쳤어요. 따뜻한 저 햇살을 내 몸에 받을 수만 있다면. 곡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손가락을 다친 열손이 갈퀴가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러자 조바심으로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거였어요. 이 때문에 전에 다친 첫째와 다섯째 그리고 열째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손아 왜 그래? 시커멓게 녹슨 삽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열손이 손가락이 금방 나을 텐데. 꼬부리 괭이가 말했어요. 열손이 너도 우리처럼 새로 만들어진 새 갈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삽은 열손이를 보며 안타까운 듯이 말했어요. 곡간 안에 사는 식구들은 모두 새로 만들어진 농기구였어요. 그중 열손이 갈퀴만 대나무로 만들어진 기구였지요. 열손이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날은 노랗게 익은 별을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마당 한쪽 귀퉁이에서는 추수한 별을 탈곡기에 넣어 돌리고 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콩 도리깨질이 한창이었지요. 열손이 갈퀴도 부채처럼 활짝 편 열 개의 손가락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흩어진 나달을 긁어 모으고 튕겨져 나간 콩알도 열심히 긁어 모았거든요. 푸른 산이 보고 싶다. 열손이 갈퀴는 산에 올라가
갈색 낙엽을 긁어 모으던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그러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대로 열손이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얼마 못 가서 온몸이 병들고 말 거야. 삽은 열손이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생쥐 꾀돌이가 곡간 벽에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생쥐 꾀돌이에게 부탁해보자. 호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꾀돌이에게? 낫이 생쥐 꾀돌이를 불렀어요. 꾀돌아,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꾀돌이는 까만 눈을 말똥거렸어요. 우리 열손이 갈 귀가 많이 아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생쥐 꾀돌이는 코를 벌른거리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낫이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인상을 찌푸리는 낫의 표정에 생쥐 꾀돌이는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사람을 이곳으로 오게 하면 어떨까? 생쥐 꾀돌이는 곡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인 부부가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인 부부가 사는 집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지요.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부엌에 있었어요. 찍, 찍찍. 생쥐 꾀돌이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순간 굵은 빗자루가 휙 소리를 내며 생쥐 꾀돌이에게로 날아들었어요. 생쥐 꾀돌이는 그 때문에 어찌나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쳤어요. 이놈의 생쥐 녀석! 주인 아주머니는 손에 잡히는 몽둥이와 작은 삽 등을 던지며 생쥐 꾀돌이를 계속 쫓아왔지요. 생쥐 꾀돌이는 간신히 곡간 벽에 나 있던 작은 구멍 속으로 도망쳐 들어왔어요. 꾀돌아, 수고했어. 곡간 속 농기구들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꾀돌이를 쫓아오던 주인 아주머니는 곡간 안으로 들어가는 생쥐 꾀돌이를 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철커덕. 오랜만에 곡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곡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곡간 안쪽 벽에 기대어 놓은 열손이 갈퀴를 들고 생쥐 쥐돌이를 찾아다녔어요. 요놈의 건방진 생쥐 녀석,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생쥐 꾀돌이를 찾지 못한 주인 아저씨는 열손이 갈퀴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투덜거리며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철커덕, 곡간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직 쓸만하군. 고쳐서 다시 써야겠어. 주인 아저씨는 곡간에 있던 삽과 호미 등 농기구들을 들어보며 말했어요. 곡간 안에 있던 농기구들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이는 주인집 마당으로 모두 나왔어요. 주인 아저씨는 열손이 갈퀴와 첫째, 다섯째, 열째 손가락을 굵은 쇠 철사로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태어난 열손이 갈퀴는 푸른 하늘도 보고 낙엽도 다시 긁어 모을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